절대파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전 앞으로 여러분들의 파운데이션 리뷰를 책임질 후니언입니다. 여러분 시작한 거예요. 이니스프리 마이 파운데이션 2.3 N22호 미디엄 베이지. 내 피부에 꼭 맞는 보습, 커버, 쉐이드 레벨을 선택할 수 있는 나만의 맞춤 파운데이션이다. 이게 여러분 제가 행사장을 다녀와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이게 촉촉한 버전, 세미 매트한 버전, 매트한 버전 총 3가지로 나눠져 있고, 그 안에서도 색상이 5가지로 구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촉촉한 정도도 1에서 25% 까지 이렇게 5개. 그러니까 색상별로 5가지로 구별이 되어 있어서 좋더라고요. 제가 선택한 거는 세미 매트한 버전을 선택을 했고요. 커버력은 3을 선택했고, 그 다음에 색상은 22호 N 미디엄 베이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21호도 두 가지 색상이 있었는데, 하나가 핑크 베이스가 들어가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아 이거다 싶었는데, 그걸 막상 피부에 올리니까 살짝은 떠 보여서 그걸 선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평상시에 데일리로 사용할 수 있게 N22호를 선택했습니다. 정말 우리 덧니 요정님께서도 저랑 똑같은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 제 리뷰를 잘 보시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베이비 넌 좀 마른 것 같다고 감사합니다. 오빠는 나의 동반자, 오빠는 나의 동반자. 안에 본품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뻐요 예뻐요. 어때요 어때요? 그냥 무난한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이날 앰플 파운데이션을 사용을 하고 갔거든요, 이니스프리 거 행사장에 가기 전에. 근데 여기가 컷기임이 좀 심하더라고. 그러면 바로 짜서 보여드릴게요. 세미 매트 이 정도? 오, 그래도 확실히 세미 매트한 거라 그런지 촉촉한 거는 좀 흐르는 느낌이 있었다면 얘는 조금은 잡아주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갖고 왔거든요, 브러쉬. 여러분 이거 어깨가 아니에요. 착시 착시 미스터 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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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닥시 닥시 닥시. 오늘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부터 바를까요? 확대해야죠. 뭐 확대도 안 하고 할라 했네. 여러분 여기부터 발라볼까요? 어머 나 자고 왔니? 머리 뭐야? 이렇게 이렇게. 확실히. 근데 이거 진짜 얇게 발리네. 확실히 브러쉬. 여러분 이니스프리 이번에 브러쉬가 진짜 잘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잘 나온 것 같아요. 저가 원래 파운데이션 바르는 거 브러쉬로 사용하는 거 어려워하는데, 근데 이게 브러쉬가 크다 보니까 다크서클 쪽 좀 섬세하게 바르는 부분까지 바르는 건 어려울 것 같긴 하네요. 커버력은 제가 중을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완벽하게 잡티를 커버해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얇게 발리는 거 보이죠? 저는 세미 매트라서 살짝은 두껍게 발리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얇게 발리는데? 결자국,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결자국이 안 나는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얇고 촉촉한 제형이 잘 결자국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매트하고 뭔가 보송한 제형 같은 경우는 한번 결자국이 난 상태에서 바로 이게 착 붓이 돼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전 사용하기가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얇은 제형의 파운데이션을 브러쉬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나는 오늘 좀 두꺼운 것도 브러쉬로 사용해보고 싶다 한다면 브러쉬를 저처럼 이런 브러쉬가 아니라 이런 쓱싹이 브러쉬를 이용하면 훨씬 더 좋겠죠? 톤 잘 고르신 거기서 톤을 골라줬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은 또 기초 단계를요 여러분, 여기랑 여기랑 다르게 했어요. 제가 수분도가 여기는 괜찮더라고요. 수분이랑 유분에 적당하게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쪽 있죠, 여기가 수분이 1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틀 전부터는 좀 무거운 크림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항상 스킨케어를 하실 때 겨울철이니까 보습에 더욱더 신경을 쓰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저처럼 제형이 다른 제품들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와 근데 진짜 여기랑 여기랑 진짜 차이 심하다. 그쵸? 근데 이거 커버력 괜찮은 것 같아요. 전 딱 이 정도 커버력이 좋거든요. 그래도 한 번 더 위에다 해볼까요? 저는 사실 커버력 높은 파운데이션을 그닥 선호하진 않거든요. 왜냐면 그 정도로 두꺼워지는 게 저는 싫어서. 저는 촉촉한 제형을 좋아하기 때문에 촉촉하면서 커버력이 높다, 100% 두껍다, 두껍게 올라간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이제 결자국 나는 거를 전 좀 어려워요, 무서워요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눌러주세요. 아무것도 안 묻힌 퍼프로만 눌러줘도 괜찮아요. 해주고 이 코를 붉은기도 한번 가려볼게요. 근데 이 브러쉬가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분들이 괜히 브러쉬랑 이렇게 궁합을 추천해주지 않았겠죠? 그리고 제가 배웠는데 요즘에 코 옆에를 좀 깔끔하게 커버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좋은 인상을 만들어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직접 테스트 해보실 수 있잖아요. 제형 같은 경우도, 색상 같은 경우도, 커버력 같은 경우도. 그래서 나만의 파운데이션을 진짜 찾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브러쉬랑 같이 사용하시는 걸 진짜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 확실하게 코끼임도 거의 없죠. 맞아. 저도 코끼임 때문에 너무 애먹는데 이건 코끼임이 있을 수가 없어. 왜냐면 진짜 얇게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딱 봐도. 따로 파우더를 안 해도 괜찮거든요. 반대편 바로 사용할게요. 색상은 이 정도예요 여러분.
이 정도 색상이에요, 색상은. 여러분, 이쪽이 오히려 지금 항상 여기가 피부가 더 좋았었는데 물감 바르는 것 같다. 여러분, 그리고 이거는 세미 매트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막 착붙이 되는 그런 파운데이션은 아니어서 커버력 잘 봐요. 이거를 브러쉬로 이렇게 바른다 하지 말고 끝에 있죠, 끝에. 끝에만 홀로로로로로 이렇게 쳐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양 조절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퍼프를 한번 이렇게 두들길게요. 커버력이 높은 것들은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두껍게 올라가는 단점이 있겠죠, 대신. 만약에 5단계를 선택하셨다 하더라도 그걸로 한 번에 내가 다 가려버려야겠다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절대 안 되고, 그걸 얇게 얇게 쌓아서 몇 단계씩 한 3개 정도 레이어를 시켜줘야겠다. 레이어링을 추천드립니다. 오, 근데 제가 여기 여드름이 지금 붉은기 여드름인데 잘 잡아주죠. 커버력은 완벽하지 않지만 지금 붉은기는 확실히 잘 잡아주면서 파운데이션이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다크서클 가리기는 커버 몇 단계 커버가 제일 괜찮냐고? 다크서클 가리는 거는 아무래도 파운데이션이 아니라 그 전에 컨실러나 컬러 코렉터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파운데이션의 용도를 그냥 톤 정리, 톤을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살짝의 커버 효과를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살짝의 커버 효과? 그리고 다크서클을 가리는데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파운데이션 그냥 이 정도로 가려도 다크서클 가려지는데요. 이게 확실히 붉은기, 푸른기 이런 거 잘 잡아준다. 오, 괜찮은데, 괜찮은데, 너무 예쁜데? 네, 여러분, 제가 나중에 지종이어 테스트는 고정 댓글로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 진짜 괜찮은데? 컬러 코렉터 필요 없을까요? 컬러 코렉터가 있으면 확실히 좋겠지만 없이 했어도 여기 코알이 제가 붉은기가 엄청 심한데 잘 가려지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저는 세미매트한 제형을 선택했다 보니까 그래도 살짝은 두께감이 씨 올라가네요. 정말 얇게 얇게 올라가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엄청나게 얇게 올라간다라고 했는데 지금 막상 위에 있는 형광등을 보니까 여러분들 살짝은 두께감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세미매트한 제형이라고 할지라도 뭔가 윤광이 조금은 도는 것 같아요. 막 매트한 제형은 아니고 제가 세미매트를 선택해서 그런지 은은한 광? 그냥 살짝의 기름이 올라온 것 같은 광이 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촉촉한데 커버력 좋으면 안 좋나요? 촉촉하면서 커버력이 좋다는 거는 그만큼 진짜 두껍게 발린다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멋모르고 어퓨에서 촉촉한 모이스처 라인 있잖아요. 그 뭐였지? 앰플? 원더텐션 이거를 멋모르고 제가 모이스처 버전을 사용하면서 커버력 있게 올렸었는데 진짜 두께감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유분이랑 섞이면서 지속력에서 아무래도 많이 아쉽죠. 그리고 무너짐이 다행히 이거는 나쁘지 않았는데 무너짐까지 안 좋은 제품이라면 진짜 오, 상상도 하고 싶지 않아요. 오, 그러게요. 안경 자국 사라지네요. 제가 말했죠. 이거 여드름을 완벽하게 가리는 커버력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톤 정리를 하는 커버력으로서는 전체적으로 커버력이 있지 하는 데는 완벽한 파운데이션이다. 그리고 톤 정리는 진짜 이쁘게 잘해주네요. 말이 꼬여요. 정말로 이래서 생방송이 어려운 거라니까요. 그리고 모공 부각 같은 경우는 여러분 심하지 않고 이게 광이 도는 제형이라 그런지 모공 부각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공 부각은 확실히 광이 도는 제품이고 촉촉한 느낌이 살짝은 있기 때문에 뭔가 어떻게 말해야지 잘 표현을 했다고 할까요, 여러분? 빨리 추천해주세요. 후원해도 되나요? 여러분들 맛있는 과자 사 먹으세요. 헤어를 엄청 크다.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막 후원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과자 사주세요. 후원 감사합니다! 후! 막 이러는 거 아니야? 아주 아주 굿. 건성은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이게 촉촉한 버전, 매트한 버전, 세미 매트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거기에서도 커버력이 1, 2, 3, 4, 5로 나눠져 있고 색상도 1, 2, 3, 4, 5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발림성이라든지 색상이라든지 커버력을 직접 선택할 수가 있어가지고 저는 저한테 최적화되게 구매를 해서 온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한테 최적화된 제품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미 매트하고 커버력 3을 원하신다 하시면 제 거를 지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러분, 지금까지 이니세프리 마이 파운데이션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확실히 저의 피부에 맞게 저의 피부의 발림성이라든지 커버력이라든지 색상을 맞춰서 가져와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웠던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커버력을 물론 완벽한 커버력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톤 정리를 잘해주고 붉은기를 잘 잡아줘서 데일리로 많이 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제품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니스프리에 가셔서 여러분들도 이니스프리 이 파운데이션이 궁금하시면 직접 테스트해 보시고 나한테 맞는 것들로 잘 선택하셔서 구매로
꼭 좋은 지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좋은 영상, 재밌는 영상, 유익한 영상 들고 후니언 될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이상 후니언은 다음 파운데이션을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